자, 일단 LT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한번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여기 큰 그림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보면 여기 눈에 띈다, 그죠?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이제 거래 자체가 최근에 발생하면서, 최근에 대부분의 거래가 다 몰렸는 겁니다, 사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월봉을 보면,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왔고, 여기서 1차적인 부분 나타났고, 또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요걸 우리가 주봉으로 조금 돌려서 같이 볼게요. 주봉을 보면, 그럼 이거는, 자,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주가가 이제 빠졌다가,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는 봉이라 봐야 되거든요. 요런 봉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매물대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여기 요큰 매물대. 보입니까? 요 매물대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 요 매물대가 지금. 그러니까 요 매물대가 어떻게 보면 급락후 첫 양봉에 대해서 형성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어떻게 돼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강하게 이렇게 튀어 올라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가 권역에 있으면 이익 실현에 대한 또는 차익 매물에 대한 물량이 될수 있지만 이게 저가 권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차익 실현이나 세력이 빠져나간 것을 보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요번에 여기 지지를 받겠죠. 어차피 내려오더라도. 자, 내려옵니다. 이제 주가가. 자, 요렇게. 보이세요? 여기에서 요렇게 반등 붙이고 또 한번 또 빠지고 요렇게 빠지면 뭐라 했어요? 이제 과매도 구간 들어간 거라 했죠? 흔들다가 보이십니까? 요게 요 자리를 기점으로 빵빵빵빵자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팍 치고 팍빵빵 계속 쳐보죠. 요렇게. 그 지금 다시 한번 또 밑에서 자리 잡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방 해먹고 또다시 이 자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데, 자, 요 봉을 봤을 때, 여기에 이 지지를 봤을 때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나왔던 물량은 뭐겠어요? 고가 권역에 나왔던 것은 이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빵 쳐가지고 올렸다가 다시 빵 쳐가지고 올렸는데 여기서 또다시 윗꼬리가 달리고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안 했다면 안 빠지겠죠. 근데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다시 한번더그 자리를 중점으로 여기서 빵 쳐보고 다시 한번 빵 쳐봤어요. 이두 가지 봉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은 또다시 돌파를 하기 위한 돌파봉으로 봐야 돼요. 이 돌파봉이 있었기 때문에 요 봉이 생기거는 거예요. 요 봉이. 근데 다시 빠졌다가 거래량 붙여가지고 빵 치는데 계속 어때요? 이 고가 권역에서 여기서 어떤 게 작용합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누군가 끊어먹는 거거든요, 지금. 누군가 지금 끊어먹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이 거래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 너무 많이 나왔다. 그것도 이제 고가 권역에 7월 10일 날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다 모여 있거든요. 거래량들이. 52주 신고가 뭐 SK 하이닉스와 협업 중뭐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반사 이익 얘기 나오고 뭐 7월 17일 날도 뭐 7월 17일 뉴스가 없었네. 7월 3일 73일도 있었고, 세계 최초 수계 박리액 개발. 그죠? 6월 17일. 6월 17일도 뭐, 신고가 돌파,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요런 뉴스들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고가에는 여전히 지금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여기 고가를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자리가 이제 13,000원이고, 만약에 이게 이 자리에서
빠지게 된다면 이때는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큰 거래 안에서 이 그림 안에서 가장 많은 거래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트리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안 올라왔으면 몰라도 올라와가지고 지금 13,000을 위해서 계속적인 저항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올라가는 봉이라고 해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빠지는 봉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런 것들이 뭐 갤럭시 S 이것도 보면 자 밑에서 올라올 때는 이런 식으로 이 고가에서도 이렇게 닫혀져 있는 장소가 있고 거래량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 급락 후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LTC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만약에 이봉 자체가 이게 트리거 봉이 되려면 이런 봉이 돼줘야 돼요. 좀더 밑에 라인에서 충분히 거래가 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에서 거래량이 나온다. 양봉 올라 한텀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가 바닥 자리에서 터진 게 아니고 바닥 자리에서 한번 올라왔을 때 11,000을 12,000 사이에 올라왔을 때 거래가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고가는 14,000원 위에까지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익신에 대한 물량으로 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더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좀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돌파는 13,000원이 나와줘야 되고 13,000원이 그리고 저가는 11,200원에 대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요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